안녕하세요. 영신랑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면년 이제 신년운세 중에 범띠분들 시간인데, 네. 범띠분들 일단 나이를 또 제가 호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일단은 26살이 되신 범띠분들. 아, 이분들은 이제 그 무인생이 나는 이 분들은 올 금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취업이, 네. 이제 취업이나 학업이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나가는 부모님을 떨어져서 이제 자기들이 독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독립을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이 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할 것이고, 이제 직장을 또 다니고 싶으면 직장에도 이제 거기서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런 운이 있고, 또 올해는 승승장구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고 이제 그런 방면에서 이제 친구를 조심을 해야 돼요. 친구요?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친구 조심을 좀 하면 좋고, 또 나이가 어리지만 또 이제 좀 구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든지 몸을 좀 사려서 이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38살이 되는 범띠분들. 올해는 이 가정에 화목을 이루라고 했어요. 화목을 이루라고도 했는데, 이제 그게 화목이라는 게 뭐 딴 거 있겠어? 금전이나, 네. 이제 본인들이 하는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승진을 원하는 거고, 그쵸. 승진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승진을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금전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쵸.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뭐 금전을 어쨌든 뭐 더 받으니까, 그쵸. 승진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금전하고 연관이 되니까 좋은 거고,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밀렸어.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는 운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밀리다가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그런 운이 들어와서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운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사업을 해도 또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뭐 38살에 이제 그 범띠 가진 분들은 좀 이렇게 작년보다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운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개면년에 50세를 맞이한 범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금전이야. 다 뭐든지 금전이 앞서야 되잖아. 그쵸. 올 금년에는 이제 변동수가 있어요. 변동수. 이동수. 이동수나 변동수.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으면 이제 직장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승진도 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의 확장을 할 수도 있어. 귀인도 나타나요. 귀인이라는 건 나하고 뭐 동업을 하자고 이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귀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관제가 들 수도 있어요. 관제가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전이나 이제 사고수 같은 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어떤 동업자를 만나다가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금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네. 금전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걸 사람을 잘 가려서, 잘 가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죠? 사람만 잘 가려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잘 고르고 하면 올해는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리라는 거는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나를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도 친한 사람, 내 주변에 가차운 사람들이 손해를 주지 모르는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심을 하면 뭐 사업에도 번창되고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범띠분들 중에 62세를 맞이한 범띠분들. 아, 62세. 62세를 맞이하는 이제 보랑이띠들은 이렇게 보니 이분들도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사업도 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좀 많이 힘들고, 이제 가정사도 좀 이렇게 막 그 부부간에도 울크덩들크덩 싸우는 것도 좀 지나가라 했고, 이제 해운이 그랬어 작년에는. 그리고 해가지고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많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었어. 작년 해운에는 힘이 많이 들었는데 올 해운이 딱 토끼로 바뀌면서, 해운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 성향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 운이 바뀐 거야. 운이 바뀌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를 뭐 하든 간에 이제 마음먹고 먹은 게 있으면 이렇게 터전을 옮겨고, 이분들도 문서가 이제 보이니, 문서가 이제 보여요. 문서가 보이니까 그 문서를 잘 살리면 금전도 벌 수가 있는 거고, 상업에 번창을 할 수 있는 운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나오거든요. 올해 막 대박이 난 데서 뭐 1억 천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숨통이 트여진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이 귀인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손을 뻗치라고 했어요. 이분들을 이끌어서 네. 잘 가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어. 네. 아주 이렇게 의심치 말고 네. 한번 이렇게 해보면 부딪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범띠분들이 또 새해를 개면은 이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또 령신당 선생님께서 범띠분들 응원을 또 한번 해주세요. 네, 범띠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도 처음 찍고 좀 어설프네요. 어설프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도 저를 믿고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호랑이띠 가진 분들은 올해 대박 나시고 다 이래 영신당에서 이렇게 기원을 드릴 테니 용기 잃지 말고 화이팅!